떡, 당근을 올리브유로 살짝 구워 드십니다. 주겸 살짝이고요. 오늘은 올리브 오일에 고구마와 당근, 떡으로 주겸 살짝 맛있게 구워 볼게요. 고구마랑 떡이랑 당근이랑 올리브유로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고구마, 떡, 당근이 올리브유로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주겸 살짝 뿌렸고요. 호박고구마가 노란색으로 맛있게 됐고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대파 듬뿍 떡국 준비합니다. 대파 듬뿍, 가래떡, 마늘, 계란, 여기에 까나리 액젓요. 대파 듬뿍, 가래떡 준비할게요. 대파 듬뿍, 가래떡, 당근, 마늘, 계란, 여기에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참치 액젓으로 간을하고 맛있게 끓일 준비를 합니다. 대파 떡국이 끓어오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대파 떡국이 맛있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파 듬뿍, 떡, 당근, 계란은 미리 풀었고요.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대파 떡국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대파 떡국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대파 듬뿍 떡국떡, 당근, 계란 풀었고요. 까나리 액젓이나 새우젓, 참치 액젓으로 간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